네, 아이돌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입니다. 메트로신문의 가요 전문 김지민 기자와 함께 5월 첫째 주 아이돌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1세대 아이돌 GOD의 박준영 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박준영 씨는 SNS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주신 파트너와 다음 달에 결혼한다. 많이 축복해달라고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박준영 씨는 13살 연하의 어린 신부와 청담동의 웨딩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연애가 아이돌 스타의 절대 금기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돌 스타에게 절대라는 말은 없는 모양입니다. 100%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음원 전문 사이트 몽키스리 뮤직이 집계한 5월 첫째 주 순위는 총 12,638표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 순위입니다.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상위권을 줄곧 차지했던 에이핑크가 7계단 순위가 하락하면서 10위에 랭크됐고요. 레이디스 코드가 식을 줄 모르는 팬들의 사랑으로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만 단독 콘서트를 1시간 만에 전석 매진시킨 비스트가 8위. 일본에서 발매한 새 싱글 24시간으로 오리콘 일간 차트 2위에 진입한 인피니트가 7위. 원조 아이돌의 위엄을 지키고 있는 신화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직 그룹 활동만 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아이돌 스타들은 그룹 활동만큼이나 솔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평창동 김회장님이라 불리는 신화의 김동완 씨는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며 나 혼자 산다에 합류했고요. 인피니트의 성규 씨의 첫 솔로 앨범 쇼케이스는 5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활동을 넘어서 다른 그룹과 콜라보 유닛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이니의 키 씨와 인피니트의 우현 씨가 뭉쳐 투아트라는 유닛으로 활동했고요. 슈퍼주니어 희철 씨와 트랙스의 정모 씨는 MND라는 이름의 유닛으로 활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MND의 단계동 김철입니다. 이하리 김정모. 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로 혹은 이런 유닛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유닛은 원치 않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딱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유가 있다면? 뭐 작년에 뭐 서유 씨나 정기고 씨 뭐 썸에서 엄청 큰 열풍이 불고 그런 남녀 유닛이 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어때?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예능의 프로듀싱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돌 빅스가 5위에 랭크됐고요. 3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빅뱅이 지난주 12위에서 8계단 상승한 4위에 이름 올렸는데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에서 안 보이면 섭섭한 그룹이죠. AOA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아이돌 뉴스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빅뱅의 완전체 컴백입니다. 지난 1일 공개된 빅뱅의 신곡이 국내 음원 차트를 올킬했는데요. 빅뱅 열풍은 비단 국내에서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신곡 루저는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6개국 음원 차트 1위에 올라 10년차 한류 아이돌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빅뱅은 앞서 공개한 루저와 베베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매달 1일 싱글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9월 1일엔 다양한 곡이 실린 또 다른 앨범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오늘 빅뱅 만나고 오셨죠? 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루저 후렴구 파트를 승리 씨가 다 불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승리 씨가 자기가 옛날에는 미움을 받았을지언정 형들이 지금 자기를 제일 예뻐한다고, 특히 지용이 형이 자기를 많이 찾는다고 하기가 무섭게 형들이 과거를 막 폭로하더라고요. 김치도 못 먹고 막내 노릇을 못해가지고 형들이 수저 세팅할 때 팔짱 끼고 있었다. 뭐 고기는 올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구워지는 줄 아는 애였다. 뭐 등등. 지금은 되게 신기한 게 지디 씨가 승리는 귀엽고 탑 씨 같은 경우는 더 형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형들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네요. 아, 형들이랑 있으면서 많이 변했네요. 저 거의 승리 씨가 16살 때 데뷔했으니까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빅뱅 멤버로 살았으니까요. 저 궁금한 게 3년 동안 앨범을 발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디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콘서트에서 말했듯이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곡이 자기 뜻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멤버들도 각자 활동하다 보니까 모일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작년 연말쯤 멤버들이 다 모이고 나서야지 곡이 써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D씨가 말하기를 아, 오그라들지만 나의 뮤즈는 멤버들이 아닌가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2위는 지난주에 이어 엑소가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타오 씨가 탈퇴설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타오 씨가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생일기념 팬미팅 행사에 참석해 꼭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눈물을 보였고요. 또 SNS에 상태 메시지를 해외에서 청도로 변경해 그룹 탈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타오 씨와 함께 엑소의 막내 라인으로 꼽히는 세훈 씨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훈 씨는 선배 보아 씨의 신곡 Who Are You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하는데요. 드라마 타이즈로 제작되는 만큼 세훈 씨의 연기 변신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5월 첫째 주 1위의 주인공은 아이돌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쿨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1위로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를 발칵 뒤집었던 쿨이 그 기세를 몰아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쿨이 무서운 기세로 엑소를 누르고 2주 연속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변에 이변을 더하고 있는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 기대해보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돌의 모든 것 주간 아이돌 스타 차트 김지민 기자였습니다.